안녕하세요. 영혼의 치유자 아하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잖아요. 혹시 지금 어딘가 아프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해. 루이스 헤이는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루이스 헤이는 오직 두 가지 정신적인 유형만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바로 두려움과 분노다. 분노는 참을성이 없고 짜증을 내고 좌절하고 비판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질투하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몸에 독을 만들어낸다. 마음의 짐을 놓아버리면 모든 신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몸에 독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에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40년도 넘게 제 안에 억눌러 놓은 분노가,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독이 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사랑해야 될내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 깊은 분노가 독이 되었던 거죠. 작년부터 내 안에 있었던 수치심, 억눌러 놓았던 감정들을 표현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 다음 두려움 부분 읽어볼게요. 두려움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혹시 이 가운데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인생을 믿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 만약 우리가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린다.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우주가 역시 긍정적인 답변으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자신이 긍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우주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라.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분노 때문일까? 발병 원인이 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싶은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확신의 말로 대신 채우고 싶은가? 자신을 사랑하면 몸의 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그만두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을 칭찬하라. 비난은 내면의 영혼을 파괴한다. 반면에 칭찬은 영혼을 바로 세워준다. 자주 거울을 보면서 널 사랑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라.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최대한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랑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루이스 헤이.
지금 어딘가가 아프다면 의료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 병의 원인이 두려움 때문일까? 분노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들여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이 내 몸에 독을 만들어냈구나를 자각해 보는 거죠. 마음의 짐을 놓아버리면 모든 신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그만두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비난은 내면의 영혼을 파괴하고 반면에 칭찬은 영혼을 바로 세워준대요. 오늘도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널 사랑해, 진심으로 널 사랑해 라고 말해봅니다. 널 사랑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찐팬 1호야.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자이죠. 그쵸? 영혼의 치유 아하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